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지금 1월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주식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2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개인들의 기대가 뜨겁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데요, 벌써 1월 이 며칠간의 거래일의 절반 정도는 코스피가 하루에 2%씩 변동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도 또 챙겨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종목 더 꼼꼼히 열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는 만큼 보유 종목 혹은 사고자 하는 종목들을 더 면밀히 살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어떤 키워드를 안고 가볼까요? 드라마틱한 전개. 사실 주식시장을 열어보면 계속해서 드라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리셋되고 다시 시작하고 그 안에서 희로애락이 담기는 드라마. 자, 종목 이야기 오늘 나눠볼 건데요. 시장에 거의 160부작이었던 용의 눈물처럼 드라마가 끝나지 않고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박앵커의 퇴근 전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슈 들여다보시죠. 자, 지금 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까요? 오늘 코스피 출발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관 측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3,200 다시 달려갈까? 이런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장 개장하면서 기관 매수 규모가 확 줄어들었고 이후에 기관이 매도 전환하며 시장은 하락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 영향을 주는 거일 거고요. 또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 반영이 되겠죠. 이 시각 현재 0.2% 정도 떨어집니다. 오후장 다시 힘을 조금 내는 듯 했는데 이내 상승권으로 계속 고개를 돌리지는 못하고 있네요. 3,130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자, 수급적인 요소들 들여다보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천억 정도, 기관에서는 3,300억. 오늘 기관 투자자들을 뜯어보면 조금 엇갈린 흐름이 나타납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강한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연기금에서 매도 규모를 늘리면서 여전히 기관은 매도 우위인 상황이 되고 있고요. 개인 측에서는 8천억 정도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IT를 팔아치우고 그걸 개인들이 받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속에서도 사고 있는 섹터가 있었으니 바로 의약품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더라고요. 시총 상위 분위기 보시죠. 일단 하락불입니다. 오늘 외국인 측에서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인데 나란히 약세권. LG화학 경우는 2.7% 정도 생각보다 낙폭 조금 더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보합권 진행이 됩니다. 다음 판 한번 넘겨볼까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죠. 5.8% 올라서는 모습 포착이 되는데요. 위탁 개발 계약이 있었던 면역항암제, 미국 FDA 1차, 2차 뭐 승인 계획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장 올라가는 겁니다. 외국인의 수급 역시나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차는 2% 정도 하락세,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는 빨간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어제도 1,000포인트 찍고 내려왔고 오늘도 1,000포인트 찍고 내려왔고 무슨 1,000포인트 기미상공도 아니고요. 계속 맛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0포인트 이후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오늘도 0.79% 떨어지는 흐름 986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듯 했는데 여전히 종목 선별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종목에 대한 개별 이슈들 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겠죠. 특징주 들여다보시죠.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뭐 주식 흐름이 특징적이다라기보다는 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건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2,52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이었던 컨센에는 부합하는 수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 나아질 거로 기대를 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약간 재료 소멸의 느낌입니다. 실적 발표되고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채 1% 정도 하락권 유지하고 있네요. 214,500원. 하지만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추가 실적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다라는 평가들 내놓고 있습니다. 또 실적 나온 업체가 있죠. 기아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분기로는 최대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 그 덕분일까요? 일단 빨간불은 켜고 있는데 상승폭 자체 키워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1% 정도 상승, 9만 800원. 오히려 실적 나오고 나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다시 조금 회복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상으로는 큰 움직임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 기아차 호가창을 들여다보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매수와 매도가 정말 치열하게 오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기아차 흐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오늘 9만 500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괜찮은 쪽 특징주 하나 볼까요? 게임주 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좋죠. 드래곤플라이 20%, 펄어비스도 4거래 연속해서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임주 쪽의 모멘텀은 텐센트가 될 것 같은데요. 텐센트 측에서 6조 6천억 원의 시중은행과 대출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소식이 좀 구체화되고는 있습니다. 그 소식이 전달되면서 여전히 게임사 인수 메가딜 아니냐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등장을 하고 있죠.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고 올해 문화 교류의 해로 만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펄어비스도 신작에 대한 기대 안고 또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대가 모이면서 게임주가 오늘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봤고요. 이슈 들어가 봐야겠죠. 용의 눈물같이 드라마가 끝나지 않는 이슈, 바로 카카오인데요. 용의 눈물에 비교하기엔 카카오는 너무 젊은 기업이긴 하죠. 카카오가 또다시 이슈가 들려왔었죠. 이틀 전이었습니다. 요즘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을 많이 하잖아요. 이태원 클라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스윗홈, 기타 등등이요. 카카오 생태계 내에서 이렇게 웹툰과 웹소설을 보유한 게 바로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꾸준히 읽는 웹툰이나 웹소설이 있을 만큼 매일같이 많은 이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카카오 페이지는 한 8,500개 정도 IP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는 그동안 영상 제작을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외주 업체들에게 주면서 계속 그 콘텐츠 개발해 나갔었는데요. 이 카카오 M이라고 카카오 생태계 내에 또 자리를 하고 있죠. 이들이 바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제작사입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같이 카카오 이름 달고 있는데 왜 따로따로 해? 그냥 합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결국 이들이 만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3월 1일부터 합병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된 겁니다. 새롭게 이슈가 전해지면서 카카오는 정말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보시죠. 바로 카카오 엔터는 컨텐츠 수직 계열화를 보여줍니다. 원천 IP가 있고 그것을 영상 제작으로 만들어서 방영하고 마케팅까지 쭉쭉 나간다는 것. 우리가 쉽게 월트 디즈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영 내보내고 그다음에 캐릭터 상품화 시켜서 마케팅하고 2차, 3차 계속해서 산업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등장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 당연히 사이즈 차이는 크고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요즘 이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 같은 겁니다. 웹툰, 그리고 웹소설, 다시 드라마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하나의 소스 가지고 계속된 파생된 콘텐츠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 엔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게 잡는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이 카카오 엔터를 가지고 좀 큰 그림을 꾸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북미 쪽의 카카오 페이지가 최대 주주로 있는 타파스, 이걸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우린 콘텐츠를 널리 퍼뜨릴 거야, 이런 취지고요. 중국에서도 현지 플랫폼 기업과 손잡고 중국의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제작해 퍼뜨리겠다. 결국 카카오 엔터는 앞으로 충분히 글로벌화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 기분이 좋은 이슈인데 왜 이렇게 카카오는 드라마틱하게 이슈가 많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접해 있는 기업이라서라는 생각도 듭니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주요 자회사들을 추려봤더니 카카오 엔터 지분은 이제 한 68% 정도 되고요. 카카오 페이 많이들 쓰시죠? 지분이 56%.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들 아시니까 70%의 지분. 피코마,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까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기업들의 이슈기 때문에 우린 카카오에 대한 이슈를 계속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증권가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을까요?
상반기 투자 매력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합니다. 카카오페이 뭐 상장이 임박했고 카카오 엔터는 시작 가치만으로도 7조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다라는 의견이죠. KTB에서는 목표 주가 44만 원에서 55로 올렸고요. 이베스트에서는 목표 주가 20% 업 시켜서 60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오늘 외국인도 많이 사서 분명 관심은 갑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궁금해서 단체 톡을 열었습니다. 물론 개별 연락을 드린 거지만 지금 카카오 매수는 늦었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봤더니요. 하나금융투자 박종환 과장은 금융미디어 엔터 실적 다 좋아. 그런데 조정시 매수하자라는 조금 긍정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코스파트너스 불사조 이정복 대표는 매수 괜찮을 듯 삼성 전자는 그래도 다른 흐름이야. 손절가 잡고 지금 대응도 충분히 괜찮아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아니야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님 너무 높아서 나라면 지금은 노관심. 그리고 이 주챙콜 문현진 멘토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난 전혀 관심 없어 라고 의견을 나왔습니다. 일단 뭐 표는 2대2로 갈린 것 같죠. 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긍정으로 봐야 되나 하는데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그렇게 쉽게 변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오른 거 생각하고 종목 투자하면 뭐 무슨 종목을 살 수 있을까요? 전 카카오 지금이라도 사고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보겠다라며 긍정의 매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도 함께 봐주시죠. 자, 박앤코의 퇴근 전 오늘의 10분 즐거우셨나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